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올해 호황기에 진입해 내년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전체 매출액이 내년 1,80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4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C인사이츠는 올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DRAM 가격의 빠른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1,552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는 내후년에 정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IT 기기 판매량 확대와 클라우드용 데이터 서버 증설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반도체 장기 호황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